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언제 참여하는 부활의 제5주일 주님께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또 찬미와 우리들 모두의 청원의 제사를 봉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네 감사드리면서 일주일 단위 한 달 또 1년 앞으로 우리들 앞으로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들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당신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주리라는 간절한 희망으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그들에게 이 직무를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 봉사에만 전념하겠습니다. 이 말에 온 공동체가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테파노, 그리고 필리포스, 프로포르스, 니카브로, 티몬, 파르메나스, 또 유다교를 가중한 안토키아 출신 니콜라우스를 뽑아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더욱 잘하나 예루살렘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제자들이 큰 무리도 믿음을 받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너희 마음이 사단에 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러 간다고 말하였겠느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자리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겠다.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알고 있다. 그러자 토마스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저희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하겠습니다. 하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빌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뵌 것이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시다는 것을 너는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머무르시는 아버지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지 못하겠거든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어제가 5월 13일이죠. 5월 13일. 지금부터 꼭 100년 전입니다. 5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포르투갈의 조그마한 마을, 아주 시골이었습니다. 양치기 하는 그런 그 꼬마들도 크게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럴 수 있는 교육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고 또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뭐 도회지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시골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인구 만 명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 작은 시골에 꼬마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마을 이름이 파티마라는 곳인데 세 꼬마가 뭐 10살, 9살, 7살 이랬어요. 그 꼬마들 이름이 루치아, 하나는 프란치스코, 또 하나는 히아친다. 이렇게 세 꼬마에게 5월 13일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번개가. 이 꼬마들이 비가 금방 올 것 같으니까 어디보다 피했어요. 피하기 위해서 이제 언덕을 내려갔는데 내려가다가 웬 귀부인을 하나 만났는데 그쪽에 있는 아주 유명한 그 우리 식으로 그냥 표현해 봅시다. 참나무 위에 웬 여인이 하나 한 분이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난 것이죠. 이 아이들은 평소에도 신심이 깊었기 때문에 뭐 양을 치면서도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이 있으면 앉아가지고 로사리오를 마치고 옥주기도를 하곤 했었는데
그날 그 귀부인을 만나서 아주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아이들이 그 귀부인을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매월 13일에 그 귀부인을 만나게 되고 그 소문은 곧 퍼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5월달 13일에 나타난 6월, 7월, 8월, 9월, 10월 13일에는 전국으로 그 소문이 퍼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7만 명 가까이 모였다고 하는데 그 좁은 마을에 그 사람들 속에 성모님께서 반영하는 놀라운 일들이 보도 매체를 통해서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파티마에서 도대체 무슨 메시지를 성모님께서 줬느냐 그 내용에 온 세상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파티마에서 받은 여러 가지 메시지 성모님께서 특별히 하신 메시지 가운데 우리들 모두에게 지금 이 순간도 강의 매안이 치는 그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주인들이 우리에게 보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그저 희생해야 된다. 그 기도의 내용으로서 특별히 복주기도, 로사리오 기도를 강조를 하셨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고 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큰 죄를 짓고 있고 인류에 너무도 불행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나가다 보면 큰 전쟁으로 사람들 모두가 너무도 많은 그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수백만이 목숨을 잃게 되고 온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일을, 재앙을 인류가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사악해서 우리들 모두가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 신앙인들은 모름지기 주님께서 빛이고 소금이다. 너희들이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우리들에게 그런 그 사명감을 주셨는데 어쩌면 우리 신앙인들이 요소요소에서 제 역할을 못해서 우리들 모두가 제 역할을 했다면 그런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 또 우리들 모두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만드는 성모님의 발현이었고 파티마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또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고 또 그 파티마 기적을 한번 회상해 보는가 하면은 그때의 성모님께서 마련했을 때 있었던 세 꼬마들 가운데 프란치스코하고 히아친타 뭐 10살, 9살 이 두 꼬마는 성모님께서 바로 데려가시고 2년 뒤에 그 인플루엔자 스파뇰라라는 스페인 독감으로 이 두 아이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성모님이 발현 때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내가 너희를 곧 데려갈 거다. 그 두 그 꼬마들 외에 루치아 이분은 나중에 수녀가 돼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생활하다 2005년에 돌아가셨어요. 지금 시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앞서의 두 어린이 프란치스코하고 히아친타는 교회 안에서 그 어린이들이 그 다음에 그 가경자가 되고 복자가 되고 그래서 어제 이 두 어린이를 성인 품에 오셨어요. 어제 성인이 됐습니다. 로마에서 시성식을 아주 성대하게 됐어요.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서 어린이가 성인이 된 예는 굉장히 많은데 순교를 당하지 않고 성인이 된 예는 이게 처음이에요.
교회 안에 성인성녀들, 그 성인성녀들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보물입니다. 우리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유산이고 가르친 인간 우리들 모두에게 어떤 가능성을 알려주는지, 우리들 신앙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또 이 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달성할 수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사실인지, 그 모든 것들을 성인 성녀들은 삶으로서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요.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언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들 모두가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 바로 그렇지. 그래서 교회가 이분들을 시성할 때 그분들의 삶, 또 그분들이 하느님과의 만남, 또 그분들에게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들, 그 모든 것들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것들이라는 것. 그렇지 않을 경우에 뭐 그분들을 특별히 시성으로 교회가 이 시대에 당장 뭐 어떻게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겁니다. 어떨 경우에는 성인이 되신 분들이 뭐 300년, 400년 뒤에 성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더 길게도 이렇게 되기도 하죠. 100년 전에 그 두 어린이들, 그 어린이가 이 시대의 성인이 된, 시성하게 된 그 뒷배경, 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 교훈을 주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시리아나 이라크, 그 다음에 근자의 동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순교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비인간적인 만행이 지금 저질러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럽 쪽에 얼마나 많은 난민들이 살곳을 찾아 움직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그 바닷속에 수장되고, 교황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목숨 생존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어떻게든지 지켜보고자 살기 위해서 배를 타고, 조각들을 타고 건너오는 유럽을 찾아오는 아프리카 난민들이 전부 다 이 지중해 바닷속에 지금 빠져서 수장되고 있다. 이 공동묘지로 변했다, 지중해. 유럽인들 정말 부끄러워해야 된다. 국경을 있는 대로 막아놓은 것만이죠. 참으로 형제의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어떻게 형제애를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건 낯선 말 아닙니다. 지금 가장 큰 전쟁의 위협을 안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우리들 문제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고 온 세상이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북한의 핵 문제, 이 평화 문제, 예. 이 중차대한 순간에 성모님께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기도하여라.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인류의 큰 재앙이 닥친다 하면서 묵주기도를 그 전에 그렇게 파티마의 소년들을 통해서 묵주기도를 확산되도록 묵주기도 운동을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날 어제 시성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 모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메시지였다. 근데 여러분들 묵주기도 할 때 지금 레지오방에 대한 분들은 그 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교회 안에 묵주기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구원경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네.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역권에서 구하시고 영영을 넓으실 때 가장 권위받는 영혼을 넓으십니다. 이 구원경이 파티마에서 마련한 성모님께서 세 번째 마련 때 특별히 구원경을 묵지기도 할 때 간주에다가 끼워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파티마의 성모 기적 뒤에 생겨난 거예요. 그리고 교황님께서 그런 기도의 방식도 인정을 하셨어요. 공적으로. 그래서 그다음부터 구원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60년대 이후부터 우리 교회, 우리 한국 교회도 그것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만을 모집하는 것은 그것도 문제죠. 묵주기도에 원래 폼이 있는데 그것을 넣어서 하는 것도 좋다. 교회는 공적으로 인정하니까 그렇게도 해라 라고 하는 거고, 또 교회 안에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간 토요일 성모 신심이사 있죠. 그것도 파티마 기적, 그때 성모님께서 발현하셔서 주인들의 특별한 회개를 위해서 모속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성모 신심이사를 봉헌해라. 그 뒤에 생겨난 자, 오늘 파티마 우리 성모님 발현 100주년 맞아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성모님께서 인류의 평화를 위해 주인들 모두의 회개를 위해 우리들 모두에게 묵주기도를 권장을 하셨고 또 그와 같은 역사적인 사건 그 현장에서 실제적인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메시지를 전달한 그 두 어린이가 시선이 된 역사적인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부활제 5주에 되새겨봤습니다. 금년도 우리보다의 성모의 밤 행사는 23일 화요일 저녁 7시에 하게 되는데 특별히 파티마의 성모 마련 100주년을 기념하는 성모의 밤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예외 없이 모두 성모의 밤에 참석해 주시기 부탁을 드려요. 우리 모두의 회개와 보석 또 한국의 평화 인류의 참된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 열정적으로 기도드려 봅시다. 성모의 성월 5월달에 아주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데 오늘 주일날 그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립니다. 우리 같이 신앙인으로서 또 성모님과 동으로서 세상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들 자신의 회개 또 보속의 의미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도록 하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말씀이신 주님, 교회를 보고 살피시어 말씀과 성찬의 식탁에서 힘을 얻고 성령과 지혜로운 충만해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복음을 널리 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통구대로
저희를 언제나 주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이 마음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거룩한 신비의 음성으로 저희를 가득 채워주셨으니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저희가 옛 삶을 버리고 새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